네, 봉지는 아유 쌩쌩해, 아유 쌩쌩해. 휴지는 여기서 자고 있고, 쥐도 있었고. 대도서관과 함께하는 푸켓 여행 대도 투어에 참여를 하거든요. 그렇지. 만족 한 뽕알. 찍지 마. 배우십니까? 빨리 말해줘. 올라가게 그러는 것 같은데. 소유기. 잘했어. 안녕. 언제 저기 있지? 아, 귀여워. 다들 귀엽다니까. 엄지도 벌어갔어. 이런 곳을 제가 만들었어요. 오늘이는 또 단골 구석에 잘 숨어 있습니다. 눈 봐. 오, 빠른 거 좀 보세요. 엄청 긴장 상태. 미안해. 문 닫아 놓을게. 무슨 냄새 나요? 아무 냄새 나. 그쵸? 아무 냄새 나. 강아지도 코스내 나는데. 다 보고 있어. 노래방 기계 업데이트 중. 예배! 예배! 야! 전혀 안 취했다잖아 지금 나. 하겠고 힘들어. 좀만 기다려. 손님들 갈 거야. 그렇게 안 쓰던 캡티오를 힘들 때는 의지하네요. 이제 내려왔어? 고생했어 우들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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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가 이제 올라왔어. 아이고. 오빠 보고 싶었지. 어떡해. 네, 봉지는 당연히 기절했고요. 얘도 어제 거의 뭐 같이 밤샜거든요. 이제 하루 종일 잘 예정입니다. 네, 먼지는 쌩쌩해요. 먼지는 스스로 강약 조절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기 때문에. 아유, 쌩쌩해. 아유, 쌩쌩해. 이제 몇 년간은 제가 손님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.
매우 힘들군요. 하여튼 그리고 남집사는 같이 집 정리한 후에 바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. 4박 5일간 친구랑 여행을 갔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혼자 고양이들을 돌볼 예정이에요. 뭐야 너희들? 지금 도련님들이 다 2층에 있는데요. 휴지엔 여기서 자고 있고, 요지도 이 소파는 익숙하니까 여기 퍽 들어가서 자더라고요. 들이까 졸랐는데. 얘들아 여기 휴지집이야.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. 눈치 엄청 봐. 노링이 오랜만이다. 앉았어? 우리 집에도 노링이 있는데, 근데 이 노링이가 훨씬 커요. 저희 집 노링이보다. 얘는 또 수컷이어가지고 등치가 좀 있답니다. 노링 노링. 앉아. 도망치는 모습이 딱 옛날 우리 오드리 같아. 항상 이 정도 거리를 유지했었거든요. 거리 유지 중. 얼른 가. 안녕. 나도 산책 갈 거야. 어휴, 저 피부가 많이 탔네요. 시골 살면 이렇게 된다. 벌써 밤송이 떨어진다. 와우.